황세현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무래도 그 외국어를 많이 이렇게 또 잘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 남자가 이렇게 대쉬할 수도 있잖아요, 예를 들어서. 아, 대쉬는 아닌데 일반적으로 되게 친절하게 잘 해주거든요. 이게 아. 여자, 보통 그 문화가 그래서. 그래서 좀 그럴 땐 좀 기분이 좋아요. 이렇게 잘해주고 대접받는 느낌이 나고 하지만 근데 또 제가 I made a commitment. 제가 그 약속을 했잖아요. 그 의리를 지키는 차원에서 제가 선은 이렇게 넘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. 아, 그러면은 선, 지금 선 얘기가 나왔는데. 예, 우리 변호사님이. 네. 이 어느 정도 선, 그러니까 선, 요즘에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? 그러니까. 우선은 예. 간통죄는 폐지가 된 걸 다들 알고 계시고. 네네.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민사적인 손해배상만 남아있습니다. 아, 민사적인 손해배상. 네. 대략, 기준 뭐 몇 개월 동안 만나면 얼마 뭐 이런 게 있습니까? 대략적인 기준이 있기보다는 네. 상황들을 좀 봅니다. 기존의 부부관계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었고 그 매도 행위 자체가 어느 정도 말씀하신 기간이나 만남 횟수나 그리고 만약, 그다음에 그 시간 같은 건 안 따져요? 4시간이라든지 시간은 좀 특정하기가 어려워가지고 네. 4시간 너무 짧은 것 같아요. 그 배우자분이 뭐 요즘은 워낙 그 SNS나 카톡 같은 문자 메시지 같은 증거물이? 네, 증거물을 제출해서 좀 그런 심정적으로 재판부에 많이 호소를 해서 손해배상 책정이 그러면은 그 잘못의 정도, 그러니까 그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그 잘못의 정도는 어떤 선 이상인가? 아까 선 얘기가 나왔는데 눈빛이 오갔다 이런 건 관계가 없을 거고요. 네.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까지 그 선을 지켜 넘어야 되는지 단순 친근함은 넘고 친근함 이제 넘고. 서로 이제 신체적인 잠을 자네. 아, 잠까진 아니더라도 뭐 손을 잡고. 아, 이렇게 네. 터치만 해도요? 네. 그러니까, 아니, 잠만 자는 건 상관없어. 잠을 깨서 뭘 하니까 문제지. 네, 아무튼 저번에. 실제로 뭔가 있어야 되네요, 그러니까? 네, 맞습니다. 그랬을 손잡는 때? 손 잡는 것도 좀 된가 봐요. 그게. 손 갖고 어딜 잡냐가 문제죠. 네. 아, 그렇죠. 부위가 아니라 부위자 이거죠. 다른 부위를? 네. 이런 경우가. 그러면 예를 들면. 손해배상이 네. 어느 정도 최고 경험하신 네. 그 어느 정도가 가장 높았나요? 그 가장 많이 받던 손해 지금은 3천만 원 정도. 3천만 원. 네. 그러면 변호사 수임료는 얼마 받나요? 그러니까 뭐 성공보수로 비례해서 비례해서 퍼센트 네, 네 그렇게 몇 퍼센트인지 얘기해 줘도 돼요? 경우에마다 조금씩 다르게 하고 있어요. 아, 그렇군요. 그 계산 잘 해봐가지고 3천만 원 이상 못 맡기는 거고 뭐 그런 거네요, 예를 들어서.